안녕하세요, MC자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댓글에 목소리가 좋아서 설명이 잘 들린다는 칭찬에 힘입어 오늘도 목소리에 버터를 한껏 칠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탈리아 남부를 즐겁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벌써 여기 온 지도 3일이 지나갔네요. 일단 1초 타임레스 감상하시죠. 이거 찍으려면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귀한 영상이니까 한번 즐겨주세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드리아해의 1초를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참 아름답죠. 뭉치도 이제 여기 온 지 며칠 됐다고 지가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오전 수영하러 옆에 수영장으로 가는데 여기죠. 바로 여기가 뭉치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 맛집. 예, 맥주도 맛있고요. 여길 걸어가는데 동네 강아지가 막 짖어댑니다. 예, 뭉치도 지지 않습니다. 야, 바다 수영하러 가는 것도 빡치는데 저건 또 뭐야 하면서 막 짖죠. 여기로 해서 내려가면은 아까 보신 그 수영장, 자연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작은 리조트가 있는데 그쪽에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에 주차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무료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이 뭉치가 좀 전에 걸어온 그 인도 옆에도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료예요. 코인 넣고 하셔야 되고 그 건너편, 길 건너편에 저희 숙소 쪽은 그냥 자리가 있으면 해도 돼요. 주차선이 있진 않지만 뭐 딱지를 특별히 끊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는 사람 순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요. 뭐 JTL도 여긴 없으니까 편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뒤에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곳이라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돼 있습니다. 아, 아침마다 운동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도 일찍 나오셨고요. 오늘도 오전은 여기서 수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뭉치는 여기 와가지고 동네 유명 스타가 됐어요. 뭉치를 모두 이뻐합니다. 참 여기서 뭉치랑 즐기면서 부러웠던 게 아이들이 뭉치가 아무리 이뻐도 그냥 와가지고 막 함부로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네, 항상 이제 옆에서 멀리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럼 제가 와서 만져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와서 그래도 만지지 않고 막 보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지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뻐해 주는 게 엄청 행복합니다. 뭉치 덕분에 뭐 여기서 되게 착한 약간 오빠가 된 거죠. 뭉치랑 오전 수영을 신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아드리안해의 바닷물의 수질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해상 스포츠 뭐 웨이크보드 막 이런 거를 하진 않는데 이 물놀이를 엄청 좀 좋아해요. 그리고 스킨스쿠버도 좋아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하거든요. 이탈리아는 참 멋쟁이들의 나라예요. 옷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그 옷의 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 깊지 않은데 할머니 손을 잡아주는 할아버지의 다정함. 와, 이런 외국 문화를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거기에 장난기는 할머니. 자, 수질 랜선으로 검사해보시죠. 살벌합니다. 예, 대부분 남부하면은 아말피나 포지타노 해변을 떠올리실 거예요. 거기 해변과 해변 위로 풍경이 이쁘지 여기 물 자체가 이쁩니다. 여기는 포지타노 바다에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원래 이 수영을 아예 못해요.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제 아내는. 근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느덧 이 어드밴스 다이빙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영을 못하면 참 재미없다는 것을 알고 수영을 다녀서 물에서 노는 것에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지금은 구명조끼 없이 이렇게 오리발만 하고도 잘합니다, 스노클링도. 아, 코스트코에서 산 스마트폰 전용 수준 케이스인데요. 쓰레기를 돈 주고 샀더라고요. 예. 이 물은 안 들어오는데 물 안에서 버튼이 이 폰과 케이스 중간이 압착이 돼서 안 눌립니다. 예, 여기는 물고기는 없고요. 이따 좀 외부로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정오되면 엄청 뜨거워서 좀 일단 한잔하고 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물놀이 합니다. 아, 깐쪼네를 들으면서 한 병 더 마시죠. 마신 김에 여기 숙소 앞에는 주차선이 이렇게 없는데 그냥 주차하시면 돼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예, 일찍 오면은 여기 다 차 있습니다. 일찍 와도 건너편에 주차 라인이 있고 거기는 코인을 넣고 하는 유료 주차입니다. 똑같이 뭉치가 빨리 어디 가자고 막 징징댑니다. 야, 술 처먹지 말고 놀러 가자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휴간데. 간절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다시 물놀이 하러. 그날은 이제 주말이라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소란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막 주크박스에 음악 막 틀어 제끼고. 사실 이렇게 뭉치랑 또 나오면은 얼마 걷지 못해요. 더워가지고 헥헥대고 발 뜨겁거든요. 얘들도. 아, 음악 장난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과 수평선, 아 진짜 와 라는 말뿐이 안 납니다.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아예 없죠. 예. 그래서 뭉치랑 오후 수영을 하러 또 그 옆에, 아까 거기는 배가 들어오던 데를 인공적으로 있던 그곳을 막아서 자연 수영장을 만든 거고 이제는 완전 자연이 만든 저번에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암석 자연 수영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수질 체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이 만든 수영장. 아, 이탈리아 사람들도 태닝 좋아하는데 길게 놀려면 그늘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저기서 물이 살살 들어와서 막 물이 엄청 높게 차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아이들과 노인들도 놀기 아주 좋은 자연 수영장입니다. 아까 방수백 짜증나서 바로 던져버리고 그냥 액션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액션캠에 방수팩이 있어가지고 그걸 껴가지고 수질 검사. 아, 물 정말 맑지 않습니까? 튜브 잘 타는 뭉치. 아, 이게 사람도 계속 편한 게 권리가 되고, 예? 배려가 권리가 된다고 이놈도 튜브에서 그냥 왜 안 밀어?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개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좀 빡세게 훈련 좀 시키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잔잔하지 않습니까? 뭐 파도가 막 치지도 않고 여기 되게 좋습니다. 오셔서 물 너무 맑고요. 물에 들어가도 춥지 않습니다. 8월은 엄청 덥겠죠? 제가 여기 있을 때가 6월이었으니까, 6월 말이었으니까 8월은 엄청 덥습니다. 자, 빡세게 한번 훈련을 시키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개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내가 자꾸 뭔가 조금 틀려,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예, 다 구경해요. 이태리 사람들 뭐지, 저거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날은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이 동네 분들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눈치를 챘는지 이놈이 눈을 막 이제 희번득거립니다. 뭐야 희번득거리죠. 예, 야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잡아서 입수. 수영 엄청 잘합니다. 한번 보시죠. 개 헤엄치는 겁니다. 사실 고관절이랑 슬개골이 안 좋아서 수영을 자주 하면 뭉치한테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강아지 수영장 그런 재활센터 가는 거 엄청 비쌉니다. 자, 아드리아네를 횡단한 한국 강아지를 보셨고요. 수영 잘하는데 놈이 물을 싫어요. 물보다 그 첨벙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제 뭉치는 엄마한테 맡기고 저는 좀 더 해양 탐사를 한번 나옵니다. 오! 물고기하고 봤는데 해파리 튀어야 됩니다. 해파리 위험해요. 확실히 암초 쪽에 이 물고기들이 좀 있어요. 물고기 저기 있고. 근데 보면은 동남아가 바닷속이 훨씬 이쁩니다. 왜냐면 물고기들이 다채로워요. 그 니모를 찾으세요. 니모, 그런 막 니모 같은 것도 있고 막 개복치도 전 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 뭐 물고기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횟감처럼 생겼죠. 횟감. 태양이 하늘 높이 정오가 되면 하늘 높이에 있을 때 쫙 비치면은 물이 엄청 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푸르른 물입니다. 횟감이죠, 이건 뭐. 자, 감상해 보시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고. 수영장 쪽에서 이 바다 쪽으로 왔거든요. 물놀이는 항상 버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횟감들 처음 가는 장소고 구명조끼도 없으니까 항상 제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연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뭐, 아, 내가 이 정도 하는지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예, 사라집니다. 예, 횟감들. 태양이 이렇게 비춰야지 물속이 이렇게 굉장히 이쁩니다. 좀 더 탐험을 하죠. 이제 점점 좀 멀리 가죠. 저 앞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깊어지는 바다입니다. 좀 더 가면은 더 어두운 색이죠, 바다가. 아, 여기 보니까 이 스킨스쿠버 하면 진짜 좋겠네요. 예, 물질 한번 하고 쫙 해야 되는데. 아, 좋네요. 와이프도 이 스킨스쿠버를 저를 따라서 어드밴스까지, 패드 어드밴스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조금 더 멀리. 예, 점점 깊어지죠. 여기가 이렇게 수면과, 예, 저기 바깥입니다. 완전히 여기가 안 깊어 보이는데 굉장히 깊은 거예요. 물이 생각보다 그 백밀러랑 똑같아요. 자동차 사물은 가까이 있다, 그것처럼 물이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물질 한번 하고요. 이게 꽤 멀리 나온 거죠. 바닥까지 나왔으니까.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오로지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야 되니까 겸손하게 오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 물질 한번 하고. 저 앞에 깊은 바다는 뭐가 잘 없습니다. 이제 가야죠. 네, 너무 멀리 왔어요. 항상 물이 깨끗합니다. 이 내륙 쪽으로 다시 가면은 바위들이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아쿠아 수주 필수예요. 해변이라는 게 모래 해변이 있는 반면에 이런 암석 해변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왔다가는 발 뭐 다 아작나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륙으로 다시 가면서 아래 동굴같이 이렇게 조금
재밌는 곳이 있어서 물질을 숨참게 하고 내려가는데 바로 실패. 옛날 같지 않네요, 체력이. 오늘은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저희 숙소 왼편에 가면은 이곳 사람들이 블루홀이라고 하는 아주 시크릿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오고 싶어 했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와, 입구가 무슨 뭐 지옥 입구 같습니다. 굉장히 깊게 내려갑니다. 이 인공적으로 만든 곳인데 여기 탐험과 주변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안쪽에 잠깐 보시고 자, 오늘도 깨끗한 아드리안의 물 받아서 어떠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블루홀에 직접 내려가 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겁나 멋있어.